엄청 조용한 곳에 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람들의 목소리만 그냥 가끔씩 들리는. 네, 다시 꺼보면 네, 약간 웅웅 소리 들리고 배경음도 살짝 들립니다. 역시 또 활성화시키면 갑자기 싹 조용해지는 느낌.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 또 제가 재미있는 제품, 물건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번 11월 첫 주에 중국의 광군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알리에서 대대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저는 거기에서 할인받은 헤드셋 하나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오늘 같이 한번 뜯어보고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사용 후기. 그 사용 후기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팟과 비교해가지고 이 제품은 한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라는 뜻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헤드셋과 뭐 헤드폰 이런 말들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차이를 말씀드리면 헤드폰 같은 경우는 마이크가 없고 헤드셋은 마이크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마이크가 있는 걸로 알고 구입을 했고 그래서 헤드셋이라고 이제 했는데 실제로 제품 까서 마이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제품을 뜯기 전에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저렴한 제품임에도 노이즈 캔슬링이 있어가지고 좀 주변의 소리를 억제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품질이 어느 정도 될지는 한번 좀 이따가 테스트해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감 처리가 생각보다는 좀 우수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알루미늄 뭐 합금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충전 시간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완충이 된다라고 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모든 기기에서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재생시간 같은 경우는 25시간, 그리고 대기시간은 1000시간 동안 대기를 할수 있다라고 하니 이 제품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니기 괜찮지 않을까? 뭐 스펙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650mAh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무게는 400g 정도입니다. 금액 같은 경우는 원래 45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 광군절 혜택으로 인해 가지고 35달러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제품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박싱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언박싱용 칼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제품. 네, 제품 그럼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블루디오 T6. 네, 헤드셋 제품입니다. 박스는 뭐 무난하게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포장이 되어 있고 제품을 뜯기 위해서는 여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품 하나씩 꺼내면서 어떤 제품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셋 제품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액세서리 박스가 있는데 이 안에는 헤드셋을 담을 수 있는 파우치,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USB-C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설명서가 있네요. 네, 헤드셋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들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뭐이 정도면 귀에 차고 다니기에는 충분히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 양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레프트 라이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부터 설명드리게 되면 여기에 전원 버튼이 있고 여기는 LED 표시등, 그 옆에는 ANC의 스위치라 그래가지고 노이즈 캔슬링 온오프 스위치인 것 같아요. 그다음 좀더 옆에 보면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마이크 아마 수음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을 보게 되면 반대쪽에도 마이크 수음부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노이즈 캔슬링을 동작하기 위한 마이크 수음부라고 합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가지고 머리 이제 두상 모양에 따라서 각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쪽이 아마 알루미늄 제품으로 돼가지고 되게 튼튼한 그리고 가볍고 그렇게 제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쪽 같은 경우는 되게 넓게 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넓게 돼 있고 이쪽 주변이 되게 폭신폭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경 쓴 사람들, 뭐저 같은 사람 착용해도 되게 편안하게 착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썼는데 안경을 쓰고 있음에도 전혀 방해가 없고 그다음에 귀 밖으로 덮어 있다 보니까 전혀 불편한 느낌이 안 들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가지고 배터리 갈고 이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배터리를 갈고 왔고 이제 이 제품을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XS에 연결해 봐서 음질이 어떤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양옆에 있는 스티커부터 떼도록 할게요. 전원을 켜는 방법은 아까 전에 그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제품이 켜진다라고 합니다. 네, 켜지고 나서 계속 누르고 있으면 페어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제 아이폰에서 이 기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T6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T6을 잡아주면 됩니다. 네, 그럼 페어링, 그럼 컴플리티드라고 영어로 이제 발음이 나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기 보시면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감성 음악을 좀 듣기 위해 가지고 비 오는 날 듣는 국내 인디 음악을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잠깐 들었는데, 이 정도면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에어팟이랑 좀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얘가 좀 안정적인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제품을 평가하는 좀 리뷰를 봤을 때는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아마 그때가 좀 최악이라는 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장착해보고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해보고 그리고 음악도 재생을 해보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카페에 있어가지고 약간 웅웅대는 소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이즈 캔슬링을 키니까 엄청 조용한 곳에 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람들의 목소리만 그냥 가끔씩 들리는. 네, 다시 꺼보면 약간 웅웅 소리 들리고 배경음도 살짝 들립니다. 역시 또 활성화시키면 갑자기 싹 조용해지는 느낌. 여기에서 이제 음악을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저 같은 막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제품 진짜 만족할 것 같거든요. 노이즈 캔슬링을 키고 음악을 재생시켰는데 좀 베이스 음이 솔직히 조금 작기는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주변 소리를 다 억제시키면서 충분히 음악 감상하기에는 크게 문제 없었던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에어팟이랑 비교해가지고 그만큼 좀 많이 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좀 괜찮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소리 싱크 같은 경우는 뭐 블루투스 5.0으로 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잘 맞는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리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뭐 그거는 별로 의심할 필요도 없이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 사용을 안할 때는 여기 이제 불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를 켜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노이즈 캔슬링을 어떻게 전달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마이크로 한번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지금 되고 있고 만약에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다시 끄면 다시 키면 최대한 잘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잘 전달되었을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편집해 보면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 중이라는 표시로 LED가 빨간색으로 바뀌고 완충이 되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제품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구입해서 쓰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저는 노이즈 캔슬링 제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일렉트로마트에 놀러 갔다가 소니 그 제품을 한번 써봤는데 노이즈 캔슬링이 이렇게 좋은 기능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소니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50만원 정도 하잖아요. 돈이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제품을 당연히 사는 게 맞는데 저처럼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이 블루디오 T6 이 제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변에 만약에 노이즈 캔슬링 되면서 좀 편안한 헤드셋 뭐 추천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이 제품을 추천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평소에는 가지고 다닐 때 이렇게 파우치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 안전하게 제품도 보관할 수 있으니까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블루디오 T6 헤드셋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리뷰 도움이 됐다면 밑에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 말고도 이후로도 좀 재밌는 제품들을 지금 미리 구입해놔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려가지고 마이크 테스트를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지금 다시 카메라를 켜가지고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성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녹음하고 들어보고 있는데 목소리가 일단 되게 짧게 들어가는 것 같고 좀 음질이 살짝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번에는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한번 받아봐. 네, T6으로 전화를 걸었고, 네,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가 들려? 잘 들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아니, 좀 나쁜 것 같아. 에어팟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 에어팟보다는 조금 작은 게 있는. 좀 작은? 소리를 좀 키워서 들으면 어때? 하나, 둘, 셋, 안녕. 너무 안 좋아. 목소리, 음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게. 통화하기 싫어? 네, 그러면 마이크의 성능은 상대방이 통화하기 싫을 정도의 음질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